법대 15의 선배님 이병수 회장님이라는 선배님께서 사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. 지금 뭐 조국 교수 이슈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거고 문희상 국회의장,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 국무총리로 있었던 이낙연 총리 모두가 서울법대 출신이거든요. 근데 서울법대 출신들이 나라 망치고 있다. 동문들이 각성해야 되지 않냐.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집회를 저희가 준비하게 됐습니다. 수업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렇게 조 교수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거짓말 했고 교수직을 유지한다는 건 사실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또 그 정당하게 징계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때까지 우선 계속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근데 생각보다 저희는